신경도 안 쓰겠지만. 네? 그 말도 징징낼래요? 아, 아픔 받아봤어요? 그래서 그 의사는 막 갑자기 나서 좋은 얘기만 해주나 봐. 그래서 막 내 소리 같이 논하세요? 좀만 있어봐요. 금방 지겨워질 거예요. 그럴 리 없어요. 아, 내가 둘을 내세웠다니 진짜 믿기질 않네. 아, 그날 수족관에서 대체 뭐하고 있었어요? 혹시 내 생각? 아니요. 내일은 잘 지내요? 잘 지내요. 아, 그 사람 사랑해요? 네, 엄청. 결혼할 거 아니죠? 할 거 뭐죠? 하지 마. 나랑 해. 아기도 아, 그 사람 아예 낳고 싶은 게 아니잖아. 그 딸로 생긴 애들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좋겠어요? 나랑 같이 늙고 같이 결혼해요. 응? 그 사람 정말 잊어버리고 나랑 결혼해요.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안다고. 알아.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당신을 느끼고 있잖아. 안 너 그 사람 사랑이 있다고. 더 이상 그 사람 시간 낭비시키지 말자. 난 1년 동안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. 봤잖아. 스튜디오 밖에서 맨날 나 스토킹하는 거예요? 스토킹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본 거지. 내가 없으면 당신 나 찾았잖아. 그걸 어떻게 알아? 거기 없었다면서? 늘 있었어. 좀 더 멀리서 지켜본 거야. 어, 고마워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좀 그런데 나 아버지 장례식 가야 돼. 같이 가. 아버지 돌아가셨어요? 괜찮아. 어차피 안 친했으니까. 아니야, 나 힘들어. 나 진짜 같이 주말 보내고 그런 결정이야. 응? 네, 난 못 가요. 그리고 결정할 거 없어요. 앨리스는 어쩌려고요? 걘 그렇게 할 거예요. 나 더 이상 아빠 눈빛 지긋지긋하고 아, 나 그 사람이 운명이라고 믿고 싶은 거 알겠는데 아니야. 그냥 우리 사이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. 우리 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? 나는 그 사람 사랑해요. 왜? 이유야 많죠? 하나만 말해봐. 착해요. 착해? 아, 배서 집어쳐. 누구나 다 착해. 엘리...